사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가요? 이 현대건설입니다. 어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이 될 만한 부분은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 지역에서 해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LTV는 70%까지 올리고 전매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DSR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발표에 따른 수혜가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아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가계 차원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게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GS건설, 사실상 오늘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내심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상당 부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재무제표상 보이는 지표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자산 항목에 있는 매출 채권 전년 동기 대비 32.3%나 늘어났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19.9%나 늘어났습니다.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를 해야 하는 돈인데 지금 그게 많이 늘어나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미천구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천구공사는 매출 채권으로도 가지 못한 상황의 자금입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곳으로부터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당 비율 동안 17.8%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예를 들면 토목이라든지 건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20%나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11%나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황이 나아지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록 규제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지만 네. 그것이 지금부터 추세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금리가 소폭 인상이 둔화되는 시점이나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건설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흐름, 추세, 그리고 정부 정책의 조금 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어저께부터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에서 대략 600억 정도의 삼자배정 유상증자 참여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래 대금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간만에 5천억 정도 나오는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오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종목을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부터 계속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고 오늘도 매매를 오전에 잠시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오늘도 거래 대금이 3,200억 정도 터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호재에 따라서 지금 추세가 강하게 상승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매매 종목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래 대금이 강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조정 시에 반등도 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인구 절벽 때문에 로봇은 대안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